일상이 불안하고 두렵다는 여성들의 외침이 광장에 울려 퍼지는 동안 혹시 내일도 아닌데 뭐 하며 방관하거나 내심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진 않은가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연인과 데이트할 때,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조차 안심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여성들.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 안에서 누군가는 불쾌해하거나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이에서 노인까지 유독 여성에게 더 위험한 사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오랫동안 이어져온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라는 고정관념은 여전히 가정과 일터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별을 둘러싼 편견들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여성과 남성 사이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이렇게나 달라져 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어떨까요? 제도와 문화 속에 스며든 성차별적 요소들이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평하지 못한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 사회는 때로는 말로, 보이지 않는 강요로, 힘없는 자에게는 강압으로 넘기 힘든 울타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성들이 불안을 느끼도록 만든 이 불평등과 차별의 고리에 불편함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이 고리를 부술 때입니다. 학교에서는 성평등을 배우고, 가정과 직장에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피해자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회를 위해서, 성별에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렇게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상상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